IVF, MHP 주 투여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IVF, MHP 주 투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약물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준비 및 확인. IVF, MHP 주 바이알 한 병, 생리식염수 프리필드 주사기, 조제용 주사침, 투여 전용 주사침, 알코올 솜을 준비한 다음 처방받은 약물의 이름, 용량, 시간, 유효기간,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용량 준비.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고 잘 헹군 다음 깨끗한 수건으로 닦습니다. 바이알의 플라스틱 캡을 벗기고 알코올 솜으로 고무마개를 닦아줍니다.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주사기에 회색 캡을 제거한 후 조제용 주사침인 주황색 바늘을 끼워서 고정합니다. 바이알에 주사기를 넣고 생리식염수가 바이알 병의 벽으로 흐르도록 병을 약간 기울여 서서히 밀어넣어 희석합니다. 희석된 주사액이 들어있는 바이알을 거꾸로 든 채로 바늘을 밑쪽으로 내려 바늘끝에 살짝만 잠기게 한 뒤 바이알 속에 들어있는 주사액을 모두 빼냅니다. 이제 주사기를 빼낸 다음 주사기 안에 있는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도록 톡톡 두드립니다. 만일 공기가 있다면 주사기 내관을 밀어올려 공기방울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제용 주사침인 주황색 바늘을 제거한 다음 전용 투여 주사침인 노란색 얇은 바늘로 끼워서 고정합니다. 피하 주사. 배꼽 아래 2에서 3cm 부위에서 매번 다른 부위로 주사 놓을 곳을 선택한 다음 알코올 솜으로 잘 닦아 소독합니다. 알코올이 마르면 주사 바늘의 뚜껑을 열고 한 손에 주사기를 든 상태에서 반대편 엄지와 검지로 주사 부위를 살짝 집어올립니다. 이제 바늘을 수직으로 하여 주사 바늘을 찌른 다음 천천히 주사약을 주입합니다. 주입이 끝나면 신속히 바늘을 빼낸 다음 알코올 솜으로 주사 부위를 약 5초간 가볍게 눌러줍니다. 사용한 주사기는 마개를 씌워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주의사항. 주사 후에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붉게 변하거나 주사 부위가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VF, MHP 주는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사용한 주사기는 마개를 씌워 안전하게 폐기하시고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IVF, MHP 주 투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